길을 보아도 이상한 일인걸. 이랬다 저랬다 울그락불그락 정신이 없는걸. 시간은 충분히 하나씩 천천히 복잡한 일인걸. 어차피 모두가 알다가도 모르는 세상일 뿐인걸. 도미나를 뽑아서 도미나를 김치 담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나리 심은 게 적은 양이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주제에 고춧가루 묻혀. 맛있어. 어. 맛있어. 니가 저렇게 안 밉기도 쉽지가 않은데. 니가 저렇게 안 밉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 창훈이도 그래. 대망난인데 연락 귀여. 미워할 수가 없어. 자할까요? 아니야. 나 하나 이렇게 손 시려서 니들 입이 입이 달면 난 괜찮아. 아, 제가 지금 뜨거운 계란 까가지고 난 해드릴게요. 아우. 해드릴게요. 그거잖아. 그 우리 그 김치. 미나리 김치. 미나리 김치. 미나리 김치. 베이스에 비빔국수. 어. 정신이 형, 미나리 김치가 잘 됐어. 같이 한 거야. 현석이 형이 미나리 김치 아니고? 같이 했어. 정치도 같이 하고. 나도. 응. 정치도 같이 했을 줄 모르겠어. 맛있지? 응. 되게 김치 미나리 향이 이렇게 나. 되게 여름 국수야. 여름엔 비빔국수야. 얼음 좀 묻고겠네. 이거랑 이거랑 싸먹으면 맛있을 거 아니야. 그러네. 이거 잘 어울려. 너무 맛있다. 야, 이거. 잘 어울린다. 어? 내가 고깃집에서 갈비나무가 냉면 싸먹는 거 맛있잖아. 맛있겠다. 이게 잘 어울리니? 어? 응. 진짜 무슨 맛이 특별하다. 이 소세지의 온기가요. 네. 온기와 이 국수의 냉기가 만나서. 그러면 그건 배우는데? 네, 그래서 입에서 소나기가 내리네. 아, 맛의 소나기가. 네. 진짜 묘하다 섞이니까.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건 지금. 아까 떡 같은 것도 넣었어요? 씹히는 뭐야, 똑같이? 뭐야? 아, 그거. 국수 뭉친 거야. 아. 그러니까 된장고기랑 비슷한 거지. 된장고기. 넌 하필 꼭 그런 거 잘 걸린다. 그러니까 성광이지. 얘는 뭐 내기할 때 같은 편 먹으면 안 돼.
불운을 타고난 사람. 정치 그 인터뷰 하나만 따주세요. 딴 때보다 리액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나 무슨 얘기야. 장기 얘기야, 장기 얘기. 진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자, 이제 우리 슬슬 지금 미나리 김치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건데 김장 준비해야지. 그래서 지금 몇 개 갈아엎을 밭에 김장 재료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삼채소는 좀 없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밭을 갈아엎는 거니까. 그냥 괜히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저거 이렇게 달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게 다른 걸 심기가 또. 저 땅에서 뭘 키운다라는 거는 이거 어떻게 했다 저 어떻게 했다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원하는 메인 김치를 하나씩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뭐 한두 가지 하면 되니까. 저는 동치미 한번 하고. 동치미 백김치. 아, 동치미.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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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나 죽었잖아요. 파, 파. 대파 말고 파김치 넣는 거 같은데. 쪽파. 쪽파. 삼치 웬만하면 익으면 다 맛있거든. 난 부추김치 해볼게. 사실 부추김치는 장모님이 노하우를 좀 주신다 그랬어. 근데 오이소박이. 오이김치. 형, 형은 뭐? 난 갓김치. 갓김치? 그럼 갓을 심어야 되겠네. 갓을 형은, 심어야 되겠네. 어.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갓김치는 내가 나도 하고 싶어요. 그네네, 셰프들이. 갓김치. 나도. 갓김치. 난 갓김치하고 석박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석박지. 석박지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깍두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는 거고 석박지는 크게 크게 자르는 거지. 거기 설렁탕집에 나오는 거? 이만하게 나 자르는 거지. 석박지라고. 석박지? 어, 나 그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조그만 깍두기하고 또 다른 이 씻는 느낌이 달라. 맞아, 맞아. 크니까. 그럼 해줘. 내가 김치 달인이 되어줄게. 갓김치, 석박지, 백김치 내가 담글게. 오케이, 오케이. 그만 드세요. 아니, 갓김치 할 거야. 왜냐면 갓김치가 누가 하겠어? 저요. 내가 해야지. 갓배 해, 갓배 그냥. 그래, 갓김치 해봐. 나 갓김치랑 파김치. 어, 갓심어서 해봐. 그래. 그럼 배추김치는 누가 해? 내가 기본적인 거 할게. 전라도 우리 엄마. 화는 내지 마. 전라도식 그래요. 기가 막히게. 근데 사실 배추장이 꽤 돼. 메인 배추 김장은 난 좀 메인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각자 넌처럼? 그 외에. 넌처럼? 그래. 그래, 오케이. 야, 그 양이 얼만데 배추가. 맞아, 맞아. 잘 팔릴까? 잘 팔릴까? 지금 저 뭐지? 저거 다 제거하려고. 로메인. 로메인이 더 이상 이제 한 번 없어서. 로메인도 꽃대가 다 올라오더라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 그리고 없고 또 뭘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 듣기로는 파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 아, 예. 농부들의, 그러니까 파머 마켓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농부 장터. 있어? 근데 저 자체를 가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저걸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아, 가공해서. 아. 다 찢겨졌다. 우리 뭐라 그랬지? 농부 마르샤? 도시농부장터 가서 가공품 팔려고요. 끝까지 잘 이용을 해야죠. 때됐다고 다 싹다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로 뭐 가공품 만들어서 팔 거예요. 이건데 나중에 가루 되면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는 다 뽑아가지고 페스토를 만드는 거야. 해산물 모든 그냥 물에다 삶기만 해서 페스토하고 소금하고 올리브오일하고 비벼먹으면 그냥 끝나요. 일단은 다 뽑으려고 해요. 뽑아서 명아주는 잘 포장해서 차 할 수 있도록 명아주 팔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금치만 있어가지고 시금치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시금치 가루? 와.
아무도 안 계시네. 와. 와. 아, 이 옥상 전체가 다. 미쳤구나. 파슬리도 있고, 원래 이렇게 같은 땅에 키워도 되나?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그 텃밭이군. 오. 성광용 밭은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거 깻잎이랑. 아. 왜 이렇게 특색이 없어? 이거 뭐야? 루꼴라. 아. 이거 쑥, 겨자. 이건 배추인데, 이거 양상추. 자. 여기도, 여기도예요? 논? 아니, 무슨 옥상에 논을 만드셨어?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건 뭐야? 오, 메로, 우와. 우와, 메론이네. 마이크로 토마토는 뭐야 또? 마이크로 토마토는 뭐야 또? 오. 먹어도 되나 이거?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오. 이게 마이크로. 오, 우와. 토마토네. 딜은 뭐야? 오이 같은 건 여기 못 키우나? 오이? 아, 오이 있어요? 지금 아닌가, 오이 그게? 아, 꽃, 이거죠, 이거. 그죠?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니에요, 이거 제가 딴 거. 이거 제가 딴 거 아닌데? 에이, 누가, 아닌데? 이거 어차피 따면 다시 못 붙이잖아요, 그죠? 한번 어떻게 먹어야지, 어떻게. 한번 어떻게 먹어야지, 어떻게. 아, 이거. 기가 막히네. 아. 비밀로 좀. 어서. 그냥 고추인가? 이야, 맛있다. 오. 맛있다.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네. 네가 이런 스타들을 어떻게 알아? 스타끼는 통해요. 스타끼는 통해요. 뭐야? 얼굴이 말투가 뭐야? 아,
아, 정말 어? 내가 창피하네. 어? 형 이러고 산다. 야, 이런 한류 스타일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류예요. 두진아. 네네네. 아예. 얘기 좀 나 어쩌고 그래. 인연이 있어? 그럼 인연이 있어? 같은 연예인 축구단인데. 어. 아, 축구단이야? 야구에 빠지셔가지고 2년 정도 안 나오셨어요. 아,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고기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아마 제 생 제명된 걸로 알고 있는 거. 네. 오늘 리스톤 넣으면서 한번 체험해봐. 체험해보고 조금 재밌게 나오면 네. 계속 가자. 아 그럼요. 저희 한번 감사하죠. 젊은 층 시청층 확보를 위해서 두준이 투입. 아니 진짜로 여기 누구 한번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누구 한 분? 모르겠어요. 누구 한 분? 카메라 나가세요? 많이 시간 됐구나. 아니 우리가 그래. 너무 센 사람 들어온 거 아닌가? 위기설인 얼굴 좀 하지 마. 네? 난 두준아 네가 딱 한 명이 나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갈게.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야! 큐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이제 우리 박성근 씨를 보내고 네. 이제 새로 이제 새로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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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저거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 잠시만 뭐야 일손 모자를 하실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아, 약간 우리 도우미식으로 각 밭에서 필요한 일들 두준이가 도와주는 걸로 왜 우리 조금씩 이 뭐 깻잎이나 이런 거 따가지고 밑에 무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일합시다. 각자 자기 밭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럼 두진 여기 밭이야? 네네네. 옛날 성광이 밭이야. 아, 쉽게 아니. 구성광밭. 아니. 구성광밭. 아니. 야, 멘트 좋았다. 아, 괜찮았어요. 멘트 좋아. 어? 어쨌든 날 도와서 네네네. 내 밭을 이제 같이 네. 하면 돼. 이거 어떻게. 어? 되게 형, 이렇게 약간 눈빛이 되게. 엄청. 엄청 동생이지. 뭘 할까요, 제가? 오이 누가 먹었네? 오이 누가 먹었네? 야, 아사, 너 먹었냐? 오이 봐봐, 형. 야, 근데 큰 게 있었는데. 이거 오이야? 잎이 호박잎 아니었어? 이거 말고 큰 게 있었는데. 오이 잎도 먹어요? 이거 오이 누가 먹었네? 여기. 오이 누가 먹었네? 야, 아사, 너 먹었냐? 너 먹었냐? 와, 뭐 한 거야? 이게 아니라. 건드렸는데 떨어졌어. 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꽂을 수도 없고. 사실 내가 또 뭐 엎었어 또 뭐. 아, 그럼 엎은 오이. 아니 오이가 뚝 떨어. 원래 오이 수확식이에요. 지금 아니죠. 성광아. 어? 굳이 얘기해 그거. 성광아. 네? 너 오이 따 먹었냐? 너 오이 따 먹었냐? 너 오이 따 먹었냐? 너 오이 따먹었냐? 어, 내가 따먹었다. 왜? 어, 내가 따먹었다. 왜? 큰걸? 그래, 내가 따먹었다. 왜? 따먹을 수 있지. 우리 같이 심은 건데 내 거 있잖아, 그것도. 같이 해야지. 그래, 내가 따먹었다. 왜? 따먹을 수 있지. 우리 같이 심은 건데 내 거 있잖아, 그것도. 어? 같이 해야지. 어?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형. 그것까지. 미안해요. 언제 먹었어? 내가 아까 먹었어 뭘? 되게 소중한 오이였나 봐요. 형 소중한 오이. 아니 우리 열심히 키웠는데 그 오이 하나 큰 거 있었거든. 아. 그 하나 보고 지금 큰 건데. 미안해.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뭐 그런다고 내가 화는 안 풀려. 미안해. 뭐 그런다고 내가 화는 안 풀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 내가 어떻게 이거?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아니, 오이가. 너무 먹었지? 아니, 야, 너무 먹었지? 오이가 지나갔는데 뚝 떨어진 거야, 제 앞에. 진짜 거짓말. 뚝 떨어졌다고? 예. 네. 아, 정말. 진짜? 그 카메라 다 찍혔어요. 두준이가 먹었으면 뭐. 어?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왜 먹었어? 내가 주려고 그랬지.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어. 기가 막히더라. 형, 내가 먹은 건 그렇게 화가 나고 제가 먹은 괜찮아? 어? 참, 처치 곤란이 들어. 그거 안 먹으면 버려야 돼. 야, 야 먹여야 돼. 뭐야, 이형 뭐야? 나? 스타편이야. 스타편이야? 야, 그걸 왜 끊었어? 도시농부 장 열리는데 갖다 팔 거랑 그거 할 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와, 빗물이, 비가 한번 오니까 다 쳤어. 장난 아니지?
뒤에 왔다고 이렇게 찬 거 아니야. 일로 막 내렸을 거 아니야. 그 이름 뭐였지? 게타로스. 열매가 작아. 열매가 작아, 열매가. 전 루꼴라 수확하려고. 난 뽑으면 되지 뭐. 아, 레몬 바지. 아, 엄청나다, 엄청나. 나는 남길 바치 없잖아. 양상추만, 양상추 빼고 딴 것들은 다 가는 거지. 어, 부추랑. 내가 아주 정리하고, 샐러리도 다 정리할게. 이거 억세서 못 먹겠더라고. 샐러리 정리, 로메인 정리. 얘들아, 그동안 우리들의 저 모자란 농법에 고생했다. 아, 깻잎 좋아하는데. 와, 너무 잘 나왔네. 이거 또 다 뽑으면 돼요? 형 거의 한 1년, 2년? 1년도 안 됐지. 콘서트 때 왔잖아, 우리 콘서트 때. 아, 그게 형 재작년이야. 작년이야. 작년에 안 갔는데. 그럼 재작년이야? 아, 재작년이야. 이렇게 오래됐어? 형이 축구 안 나오잖아. 야구만 하지. 야, 축구, 야, 야. 내가 나도 진짜 할 말 있어. 너 축구하는데. 패스를 왜 이렇게 안 하나? 야, 진짜로. 야, 그치, 약간 서운했는데 내가 확실히 내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 저. 왜 안 나오게 된지 알아? 이건 진심으로. 그 제 잘못이 아니에요. 패스를 안 해놨대. 저는 되게. 나 나이 먹고 야 엄청 열심히 뛰는데. 저는 패스만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패스. 땀은 엄청 나는데 공을 안 던져. 그냥 뛰고야 나는. 조깅을 하지 내가 뭐하러 축구하러 오니. 야 축구화가 새 거야. 공을 건져 오지 않아가지고. 성아, 더운 성아, 더운 부채질 좀 해라. 이렇게 큰 봤니 깻잎? 좋은 거야. 거의 이건 수건 아니니? 물수건. 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따야 돼. 뭐야? 카메라 돌기 전에 봤을 텐데. 어? 와, 이 불량 사냥꾼. 이 깻잎 한 20장씩만.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큰데? 이걸로 포장해도 됐겠대, 그지? 그렇게 그런 식이 엄마들이 보면 에이 잘 먹겠네 너무 큰 거 크게 놔뒀어 할 수도 있어 아줌마 그렇지 어머니들 보면 20장이야? 네 하긴 안 한다 서로 믿고 하는 거니까 어? 확실해? 네, 20장 맞아요. 20장. 오이 먹은 것도 확실하지? 네. 아, 그럼 성가가 이거 넣기 전에 이 비닐에다가 이거 좀 써줄래? 우리가 이거 유기농 무농약으로 한 거라고 좀 써주고 우리 스틱 이거 붙이면 되잖아. 잘 나가게 사인 좀 해줘. 어르신들은 다 해줘,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키나? 오케이, 오키, 오키나? 아, 믿고 하려고. 치면 어떡하냐. 해줘,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네. 오키나가? 아, 눈이 그런 거 집어넣어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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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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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딜 봐, 어딜 봐. 아니, 화내도 돼. 우리 방송 나갈 수 있는 이런 거 다. 그건 나갔다. 100번 했더니 두 번 나오더라. 그래서 자꾸 하는 거 같았어요. 나가서 그래요, 나가서. 아니, 이게 말씀이 너무 많으니 숫자를 자꾸 까먹어요. 깻잎을 세다. 아니, 괜찮아. 우리 검사 안 하니까. 오래 걸릴까 봐. 가뭄이랑 물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써야죠.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무엇보다 이 부분을 집중해야 돼, 이 부분. 이게 체지방의 그 정점을 찍는. 제가 오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금방체더라. 내가 오신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진짜 물 엄청 많은 거다, 이 정도는. 경치야, 응? 이거 부추 수확하자.
어 이거 좀 저 이거 돼 이거 나 갖다 먹었거든. 그래? 진짜 얇았을 때도 완전 그럼 아예 향도 나고 곱창에도 뿌려 먹어보고 고깃집에서도 상추에 같이 싸 먹었다. 고깃집 그래. 직접 갖고 가서? 어 잘라서. 이게 부추? 어 부추.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거잖아. 이게 진짜 남자한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너 자주 먹더라? 혼자 먹었어. 나는 아직 필요하잖아. 그렇지 필요하지. 이거 근데 누구 드리는 거야? 아 그,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 관공서 여기 어. 구청에 그, 오가시는 분들 혹시 그냥 무료로 그래.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래, 그래. 뿌듯하네요. 근데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안 아까워. 네, 진짜 괜찮아. 또 날 거니까. 누가 밟지만 않으면. 이거 피인데? 피죠? 조현장님, 아. 피 좀 뽑아주세요. 나 이거 지금 옮겨 심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나? 아,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일주일이 가렵더라고요, 발이. 지금 피 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거 저거 괜히 피인 줄 알고 작살내지 말고 좀 이따 같이 해. 이거 피야, 피. 이 노인네들이 처음에만 하시다가 안 하시네. 우와. 아 얘네도 분명히 괜찮은 식물인데. 명아주의 나라 한국. 이게 뭔지 모르겠어. 딴 데 식물 씨가 날라온 것 같아. 얘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열매 나는 건 볼까 뭐가 나나? 아 이제 이 첫 농사를 통해서 교훈이 엄청나네. 잡초들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잡초 제거 엄청 해줘야 되고. 진짜 잘 자랐다. 이걸로 이걸 딱 묶어. 우와 부추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야야 야 마트 같아요 여기. 넣어봐. 우선 한 번 더 그러게 할 거 있는지 물어보고 가요. 렛츠고. 퇴근하시기 전에. 자 여기다가 놓자. 딱 아 일이 있어서 간다. 어 뭐야? 저 근데 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 같잖아. 나오 나 내가 나 나와볼게. 너무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다 놓을까? 그래. 여기다 놓으면 어때? 야 가져갈래? 그래, 너 하나 가져. 그래. 하나 나 엄마 줘야 되는데. 아, 하나씩 가져가. 이거 다 같이 안 살아? 따로 살아? 어, 따로 살아. 좋네.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몇 그루 안 심었는데 이렇게 됐지? 명아주 양이 엄청난데?
야, 이걸 더 언제 따지? 수준아. 네, 도와드리러 왔어. 어. 내가 좀 저거 이거 이불 다 따야 되네. 너무 많아. 그거 있잖아. 그냥 나무 수준인데. 어. 이거를 다 따서 우리가 다릴 거야. 그러니까 이불 떼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돼. 이거 뭐예요? 엉빵. 아, 엉빵을 어, 이걸 해 가지고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야. 야, 너네 나중에 이거 신곡 나면 안무에 좀 써봐. 안무할 때 앉았다 일하기 너무 좋아. 어, 이거 되게 좋다. 어. 아, 그냥 앉으면 되는 거야, 이러고. 어, 이러고 앉으면 되는 거야. 그냥 손으로 뚝 뛰어서 넣으면 돼. 야, 야, 조심해. 야, 불편한데요? 야, 네가 아직 안 해보게. 그냥 앉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야지. 어이구, 어이구. 나도 오랜만에 했는데. 이거 완전히 줄여야겠다. 저거는 지금 뭐 키우시는 거예요? 논에다가. 벼야 벼. 벼? 어. 가을 되면 이제 열리겠네. 9월. 추수하고. 그때 피가 엄청 자라가지고 피 뽑아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난다, 엄두가 안 나. 너무 되게 판이 커진 거 아니에요? 어, 판이 커졌어. 엄청 판이 커졌어, 지금. 아, 근데 되게 재밌어. 도시에서 이런 거 어떻게 키워봐요? 집에서 어머니랑 이런 거 안 하셔? 네, 할머니 원래 농사 지시다가 같이 사신 지 좀 됐고 이제 집안에서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할머니 어디죠? 할머니 원래 저 충북 진천 사셨는데 거기서는 되게 많이 키우셨거든요. 고추 농사도 크게 하시고. 거들어 봤어? 네, 좀 많이 봤어요. 구경도 하고 거들어 보기도 하고 되게 어렸을 때인데 요새 애기들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저는 딱 그 마지막 세대인 거. 아, 딱 경험을 해본 거야. 자기야, 나 왔어. 어, 왔어. 종신이 형. 어. 내놓자마자. 어. 사라져 왔어요? 그대로 있어요. 어. 진짜? 인기가 많은 거 같아. 그대로 있어요. 아, 그대로 있다고요? 아직, 근데 아직 사람들이 못 봤어. 토마토 먹을래? 토마토 먹어봤어, 이거? 아니, 아직 맛 안 나, 성공아. 맛이 안 나더라고. 완전 설익은 거야. 마이크로 토마토 먹어봤니? 마이크로 토마토는 아까 한 두 알 먹어봤어요. 아니, 그니까 저... 다 먹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우리 뭐 엄사에 너 다 먹었니? 아니, 저... 야, 야 설이야, 설이 너. 야, 지나가다가 떨어진 아이돌 중에 최고, 최초로 설이로 가서, 야, 설이로 구속되는 수가 있어. 야, 설이로. 구속 있어. 노래 나왔잖아요. 어, 신곡 뭐지? 일하러 가야 되라고요. 일하러 가야 돼? 네. 잘 왔네. 잘하러 왔네. 잘. 너 딱 컨셉에 맞춰서 왔구나. 네. 아. 우리도 일하러 왔어. 노동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노동요. 일하러 가요. 아. 야, 그게 타이틀이 아니고 성공. 아니, 성공 계곡. 어. 네. 아직 타이틀은 공개. 방송. 얘는 나오자마자 1등 하더라고. 언제나처럼 너에게 맛있는 밥과 좋은 것들 말해주고 싶은 내 맘 알아줘. 섹시한 표정은 나빠 우유 가지만은 예쁜 악마. 두준아! 네. 배 안 고파? 고파요. 큰 소리로 밥 먹고 하자고 좀 하자. 우리 밥 먹고 하자. 어? 두준이 배고프대. 그래, 어떻게 해? 그럼 밥 당번 빨리 구해 또. 보조셰프. 난 저번이 보조셰프지 지금 보조셰프 아니야. 맞아요. 오늘도 내기해 그럼. 야, 현석이 밥 오랜만에 먹고 싶어. 현석이 형이 전에 그 꼴찌 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화가 났다고 게임으로 자기 다시 살고 싶다고.
야, 저 또 걸릴 수도 있어, 연석이. 그때 이제 북박이 되는 거지. 조금만 테이블을 한번 하지. 그래요, 그러면은 일 잠깐 접고 저쪽 우리 거기 뭐여, 거기 마을 회관 있잖여. 그래요. 마을 회관에서 모여. 알았어, 알았어. 몇 시까지? 뭘 몇 시까지야, 지금 뭐. 자, 오늘 저녁 당번 볼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방장 뽑기 진행 맡게 된 조명감독 권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대 게임 이재성. 네. 네, 간단히 게임 룰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단은 한 장물씩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한 분당 한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네. 네. 축간. 땡. 한 번만 더. 그 정도로. 한 번 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라인 바지. 로빈. 사랑 총. 알겠어? 예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한 것 같아, 지금. 아니,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한 번만 계속적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정신! 네. 키커리! 땡! 신선초! 땡! 쑥갓! 땡! 고추! 땡! 땡! 두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배속. 네. 어? 와. 어? 아! 아이씨, 저게 뭐더라? 동네에 가면 진짜 다 있어요. 요새는 좀 많이 좀 편의점 때문에 많이 사라졌죠. 그죠? 아, 기초적인 힌트 들어갑니다. 아, 슈퍼! 슈퍼! 아, 슈퍼! 슈퍼! 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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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까만 잡았겠군요! 슈퍼 까만 잡았겠군요! 정답! 아, 몰라! 저도 몰라! 보여드릴까요? 예. 네, 먼저 8배속으로 팔로 하는 거예요. 예, 네, 팔로 하도록 이거 모양이 되게 독특하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거는 TV에서 어? 신선초. 신선초. 신선초요? 맛있는 거 하긴 맛있는 거 하긴 글렀어요. 잠깐만, 이러면 원래 야, 그 셰프님들은 요리 안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근데 두준아 맛있는 거 먹었어. 너 대리저랑 먹어 나갔어. 어? 쑥갓! 아~ 정답! 아~ 나 쑥갓 갖다 왔는데 내가 다 뽑았는데 어디서 넣었어요? 이거는 저기 두준 씨가 한번 뭐야? 대중적인 거죠? 네. 빨리 해. 땡! 시간 초과. 네, 정답. 고추잎. 네, 정답. 고추잎. 무슨 고추잎? 아, 내 사랑해. 고추잎이야? 정답! 정답! 예! 뭐야? 이게 보시면 너무 쉽게 다 고추님 하나는 땡하셨어. 싸먹는 아 이거 어떡해요? 두준이 표정 봐봐. 아 이건 약간 어렵습니다.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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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이게 어릴 때 많이 배웁니다. 네? 7세 때 많이 배우더라고요. 7세 때? 7세 때. 네. 7세 때. 7세 때? 7세 때 뭘 배웠다는 거죠? 뭐가 맞긴 맞나 봐. 7세 때가 맞긴 맞나 봐. 아, 알겠다. 아, 자, 야. 내 갑이다. 형이. 네. 오이, 오이. 정답! 아. 야, 이 두 사람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 두준이가 지금 여기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온 거 같은데. 어, 야, 오늘 되게 처음으로 지금 진짜 게스트도 그러니까. 왔는데. 응?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 주방이야.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한번 해 봐. 어떻게 하는지. 내 주방이야. 두준아. 나 저 도와드릴게요. 야, 나 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건가? 나오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물량을 잘 모르겠어요. 얘 누구야? 저는 보조의 보조. 보조의 보조? 보보조. 보보조. 네. 네, 우리 주방 아주 우리 이모들, 주방 이모들이에요. 아, 너 주방장님이 너무 싸나워. 원래 셰프들이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그렇죠. 주방은 불과 칼 같은 위험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날카롭게. 어디서 보셨어요? 어? 어디서 보셨어요? 원하에 주시는 나라? 누구가? 아니 근데 오늘 뭐뭐 해주실 거예요? 네, 열무 비빔밥 거야. 네, 열무 비빔밥 거야. 아, 열무 열무 비빔밥. 숨 쉬고 쉬. 열무 비빔밥. 시작. 열무 비빔밥과 그리고 백숙을 여러분께. 아, 닭백숙 맛있죠. 너 할 수 있어? 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해. 저 괜히 민폐 끼치기 싫습니다. 셰프! 어? 이거 이렇게 볼로 눌렀어요, 계속. 어, 잘했어. 아, 이건 역시 자, 물에다 닭부터 넣어, 빨리. 아, 물 끓여야지. 봐, 이모. 마. 끓여야 넣지, 주방 이모. 이거 얼마나 넣을 거야? 여기다 닭 넣을 거지? 네. 끓기 전에 닭을 넣어야지. 네, 지금 넣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셨다. 아, 어머니. 내가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이 가게를 했는데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엄마가 참견이만 이렇게. 양념장 만든 양념장. 양념장이요? 양념장에는 설탕, 고추장, 참기름, 통깨가 들어간다. 알겠나? 네. 제가 한번 맛을 좀 먹어보게. 그냥 고추장. 나 이런 거 때문에. 그냥 고추장. 두 큰술. 그다음에요? 그리고 참기름 좀 붓고. 두 큰술 참기름. 맛있어졌지? 응. 맛있어졌죠. 먹어. 성가 닭 넣었어? 마늘이랑 이런 거. 마늘하고 그 환기 아까 있더만. 마늘 바로 넣을까요? 아, 마늘 넣고. 마늘 말고. 어디 물어봐! 셰프도 마늘 물어봐! 아, 죄송해요. 이모. 이모 이거 안 씻어도 되죠? 이모라니. 씻어야지. 이거요? 죄송해요. 셰프 말보다 이모 말을 더 믿었어. 셰프님 소금은 얼마만큼? 소금? 기다려보게. 자네 소금 넣을 줄 아나? 아, 소금은 나중에 넣어도 돼, 나중에. 다 끓고. 아, 근데. 미안한데, 이모, 식당 이모! 이거 뭐야? 찹쌀을 늦게 넣는 게 낫죠? 미리 넣어야 되죠? 저기, 정치야, 밥 씹으면 됐으면 불 좀 줄여. 불려가지고 그 이렇게 담궈 놓으라고. 맞아, 통마늘 이런 거 막 넣어야 되잖아. 마늘하고, 자, 형. 환기 아까 있더만. 됐어! 어, 저 됐어 라고 들렸는데? 아, 환기 넣어. 그거 넣어, 넣어, 넣어. 말하는 대로 대파랑 좀 넣고. 어, 대추 넣어. 생강 조금만 넣어, 조금만. 믿을 수 없었지. 어, 다채롭긴 하다, 향이. 어, 이거 그냥 보기엔 괜찮은데? 되게 크로스베이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모 이제 뭐 좀 기다리면 될까요 이제? 이제 남는 시간에 그 딴 반찬을 하면 되지. 명아주 아까 뜯은 거 데쳐가지고 참기름하고 된장만 넣어가지고 무치면 진짜 맛있어. 근데 이모 이 명아주 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데쳐서 물 꼭 짠 다음에. 물 꼭 짠 다음에 거기에다가 참기름하고. 참기름하고 된장 넣는 거. 된장만 넣어서 무치면. 참기름 된장. 참돼. 두준 씨가 이쁜 손으로. 아, 두준이가 나물도 무치고. 자네, 나한테 검사 받아서 봐, 테스트. 왜 눈을 감아, 뭐 키스해? 한 입 더. 기대했는데 이것도 없어. 다 우리가 맛있게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모들 내가 책임지고 맛있게. 오케이 오케이. 밥 맛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준아. 약간 싱겁지 않나? 주방장님 한번 보시죠. 두준이가 현석이 형처럼 해보고 싶대. 그걸 해야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야, 아이돌 최초야. 처음으로 현석이가 허락해 주는 거야. 저 정말요?
집고 몇 개만 넣으면 아니 이제 많이 아니 많이 잡았다가 잡고 더 잡아 버킷 다 버리는 거 아까 다 버려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 위에서 야 니네 안무 동작을 맞지. 야 니네 안무 동작을 맞지. 야 조금만 들어. 야 난리 한번 한번하게. 아이고. 이게 평균 신장 180 이상씩들이 뿌려야 도준 씨 180 넘지 않아요? 저 안 넘어요. 정신은 그래서 안 던지잖아. 날 언더야 언더.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어떻게 어디 밑에 어떻게 나왔지?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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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어 어. 와. 어 이제 한 방도 언더네. 언더야 언더. 너는 외모도 언더야. 너는 외모도 언더야. 다 이제 준비하자. 밥 퍼 이제. 아 이거 봐. 야 이게 조명이 있으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 와 자,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열무김치를 언제 또 담갔대요? 그때 미라 가져갔잖아. 그걸 담그신 거예요? 네, 김치 때 담그었던 거를. 준현아 잘 먹을게. 네, 잘 명아주 나물. 아니. 네, 잘 먹을게. 아니, 와. 우리 열무밥 어때? 열무밥. 네가 먹여. 자라. 다리. 아이고. 야 준현 게스트 다리. 게스트? 야. 응. 진짜 훌륭해요. 와 깜짝 놀랐어. 훌륭해요. 나 프라이 하나만 진짜 머리 뚫어가다.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 거야? 네. 정신 놓고 먹었네. 이것도 필요해서 담근 김치예요. 미나리 김치네. 여기 따진 거예요? 간지. 단는 게 없네. 간지 맛있어? 어. 신기하다. 직접 키운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말 없이 먹는 것도 오랜만이다. 진짜 맛있으면. 와, 아,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진짜 배불러. 너무 즐거웠어요. 아 진짜 종종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지켜야 돼. 여기 오면 우리가 좀 뭐 허브나 이런 거 좀 줄게. 아, 정말요? 우리가 심은 것들 주고.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마워. 아이고. 혹시 여기 남는 땅 중에 조준 씨한테 가격 좀 준다 그러면 뭐 빈 땅 아무 데나 주시면 감자도 해보고 싶고 깻잎도 키워보고 싶고. 그냥 무언가를 딱 키웠을 때 잘한다는 이게 약간 되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형님들 농사 잘하세요. 시금치를 가루를 해서 아, 근데 명아주가 애물 따지었는데 결국 내 상품이 됐네. 아, 그럼요. 아휴, 아이고. 아이고, 이걸 먹고 우리 아픈 우리 아내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혼자 들어간 거예요? 테니스 코트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난 집에서 이거 먹여서 힘 더 세게 더 세져서 돈 더 벌어라 그래. 그냥 개수주 집에 맡기면 안 돼?
어 저기 저기 개수집에 맞게 쭉쭉 뽑아줘. 어? 태우는 뭐야? 뭐 배야 시키는 거야? 아 이거 건조 건조. 아 건조야. 갈아야 되는데 이게 8시간 7시간을 건조해야 되는데 미리 좀 건조한 게 있고 또 건조를. 차가 뭐 만드는 거야? 루꼴라 퓨레. 퓨레? 오래 보관하잖아요. 야 뭐야? 야 퓨레 나 안 먹어. 야 퓨레를 왜 나 죽여. 공포의 마에 나오는 괴물 집 같아. 조금을 바꿔야 되는데. 초록 괴물 이렇게 막 퍽 치면 나오는 진짜. 이거 먹개비 아니야 먹개비. 딴 거랑 같이 발라야겠다. 아저씨 나도 바질 페스토 할 거야.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아, 나 되게 이상할 줄 알았거든? 근데 괜찮아. 나? 나도 먹어봐도 돼? 먹어봐. 괜찮아 진짜. 그 특이 맛있네. 이게 씨가 엄청 작아. 루꼴라. 루꼴라 씨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성공에 맞춰서 또 나고 또 나고 난리야 지금. 야 근데 씨가 이게 아 씨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방송 아 수축이 안 들어가. 잠깐만 빵 요거밖에 안 나오죠. 이걸로 여기를 빡 채우래. 언제 하려고. 이거 밑에 다 씨잖아 이게 형. 아니야. 이거잖아 씨. 이런 거. 그래 그래. 야, 털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봐봐 봐봐. 형 금방 되네. 자 씨 씨밭이다 씨밭. 씨밭. 이런 거 안 돼. 씨밭이라고. 이런만 안 넣어도 돼. 그것도 잼 같은 거야. 뭐 진짜로 빵을 찍어 먹어도 좋고요. 뭐 파스타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뭐 모짜렐라 치즈나 토마토 같은 거 넣을 때 그냥 쭉 뿌려서 먹고 오일에 섞어가지고 주로 굴려서 먹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근데 이 만드는 방법이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잖아요. 된장 고추장 담그는 것처럼 저는 그냥 베이직하게 만들어서 얼마 변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형 그거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게 뭐야? 잣을 넣어야 되게 고소하고. 아 고소한 맛 때문에. 네.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오일이 뜨는데 오일이 적으면 잘 안 갈려요. 이게 헛돌아요. 그래서 순간작동 같은 걸로 천천히 섞으면서 갈아야 돼요. 비닐통에다가 납작하게 얼려가지고. 뭐야 그거 어떻게 먹어요? 갈아서 뭐 국에도 넣어먹고 뭐 목 안 좋으면 그 이제 한 숟갈 뻗어 먹고 배 아프면 요거 한 번씩 먹고 할머니들이 주는 거. 이제 벌소유도 발라도 낫지. 벌소일 때 좋지. 이게 그렇게 좋아. 만병통제. 호랭이 똥이랑 똑같은 거. 중심에 일로 와보세요. 그럼 드셔보세요. 아 이 맛
뭔데? 다 넣어가지고 되게 은은하고 고소하죠. 어? 이렇게 이게 더 고소한 맛이 더 나. 그래서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주르륵 뿌려줘도 되고. 드셔보세요. 해산물 샐러드 같은 거 거기에 뭔가 좀 부족하면 안 그러지 마. 이거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어, 이거 다 발라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벽제 엄청 좋아하는데 만들어 볼 거라 생각하거든요. 손이 소중하니까. 손석영이 진심을 담으라고 했단 말이야. 형, 어?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봐.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되게 안 궁금하지만. 아, 미안해, 왜. 형, 그걸 다 털어. 저 흙 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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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작은 것만 떨어지는 거. 아, 그러니까 흙 있는 데를 잘라서 버리라고. 흙 안 섞이게. 이거 되게 큰일이야. 흙 있는 데를 잘라서 빨리 버리고요. 흙 안 섞이게 미리 아. 잠깐만. 채 있어, 채. 채 줘봐. 형 이거 좀 먹자. 머리 좋아져? 어, 머리 좋아져. 없애기. 여기에 순수하게 씨만 떨어지면 완전 성공인 거야. 자, 털어보자. 어디? 어디? 봐봐. 나도 이런 위에다 걸려. 핫! 이거 흔들어야지. 좀 흔들어요. 위에. 아, 이거 봐! 아, 죽이지, 죽이지. 이거를 한 시간 동안 했어. 한 시간 반 동안. 다들 즐거워 보인다. 그냥 저기 위아래 느끼게 응. 크게 한번 웃자. 아, 그렇고. 아, 하나, 둘, 그냥 웃어요. 하나, 둘, 셋. 대박! 아, 진짜 대박이 돼?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어, 대박! 이거 해보자. 이거도 한번 뜨거워. 아까 남은 거 다 해보자. 진짜. 눈치 보려, 눈치 보려. 아무도 안 봐. 아니, 아니, 왜 그래! 아, 진짜? 대박! 너무 웃기다, 야, 정치형! 그러니까 너무 갔다 가서 초라하잖아. 저 진짜 웃음. 저게 진짜 웃음. 진짜 웃음력 역시 다르다. 너무 남아가지고. 형, 너 손 쳐, 손 쳐. 아, 이거 줄이 틀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줄이? 근데 그거 친구들 경남으로 이렇게 줄이 틀어봤거든? 다 불겠더라. 너무 아파요. 그냥 그 봉이 들어 말해야 돼. 아, 아프겠다. 말해라! 내 인연! 됐을 거야.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지? 먹을만 하지 않아? 아무튼 맛있는 건 아닌데. 시금치 삶은 국물 같은데? 아, 맞네, 맞네, 맞네. 며칠이 그리고 여름에 실제 농부님들이 땅을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땅이 쉬게 한대. 겨 추수하기 전까지는 좀 쉴 것 같아. 그 사이에 지금 그래? 김장 농사 지을 거. 땅이 쉬는 거야? 땅이 쉬는 거야? 아, 땅이 쉬는 거야?
하시고 싶어요? 아, 잘 됐네. 하셔서 나. 말씀하세요. 나 어학연수 잡았는데. 아, 그래서 투수님이었구나. 아, 농사휴직이, 농사휴직이라 해서 땅을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땅 한번 뒤엎는 것만 하고 우리 김장 농사하기로 했잖아. 그거 준비를 위한 좀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위에다 뿌려서. 뿌리고 해? 어. 그래서 물을. 아, 이렇게 탭이야. 빨리 섞어. 많이 줘? 섞어, 얼른. 그 깊이는 정확히 계산된. 잠깐만 써!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밭이 쉬는구나. 와, 이걸 또 하네. 또 해.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딱 흙 깔았을 때 그 냄새도 나고 아, 약간 설레는 느낌 나. 아,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다시 시작이구나. 다시 연애하는 기분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 그 맡았을 때 그 연애하는 느낌이라면 오늘 다시 느꼈던 것 같아. 그래도 흙 엎으니까 뭔가 뭐 촉촉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왜냐면 비가 와서 그래. 아, 농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늘 도와줘야지. 그치? 우와. 내 마무리 멘트야. 도시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즐거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뭔가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직접 자기가 키운 작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고 언제 어떻게 키워야 건강한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정도 그런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한데 형 너무 잘 보이는 것에 형님 걸 놔두시면 어떡해요? 이게 메인이잖아. 제일 비싼 건데. 메인이라고요? 응. 이게 메인이죠. 아니 그거 몇 개 팔아가지고 얼마 나온다 그래. 젖었어 이거. 지금 안 팔릴 거를 좀 빼, 좀 뒤로 뺄까요? 아니 어디다가 놔도 마찬가지야. 좀 안 팔릴 거 모양도 안 보고 좀 뒤로 빼요. 아마 이게 입욕제가. 아, 여기서 도시에서 하신 거예요? 어. 봤어요? 저희 TV 나온 거 봤어요? 네. 이거 피망, 파프리카. 이것도 파프리카. 아니에요. 고추가 왜 이래요? 고추. 당조고추라고. 네. 당조의 흔적이에요. 이런 거 지금 아셔야지. 새로운 식품에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이건 가지. 아니, 가지 고추. 가지. 어. 오. 이게, 어, 이게, 유명해. 자, 신종국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도 그렇게 약간 잘 구미가 안 땡기는 느낌이지? 괜찮나? 폼 난다. 우리도 이렇게 원래 작물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애들은. 별로 안 예쁘죠. 별로 안 예쁘죠. 시키는 거 같아. 딴 데 구경 좀 가볼까? 와, 여기 과일도 나왔어요? 여기 종이에요. 예, 사진 거 많아요. 아치초코도 있네? 와송? 와송을
어디서 키웠어요? 와송 그냥 밭에서 잘 자라던데 아무것도 안 해도. 밭에서 키워요 와송을? 네, 잘 자라요. 기와에서 키우잖아 원래. 네 원래 그런데 요즘에 그냥. 20도 와 잘 키우셨다. 와 와송 키워요. 야 진심 많다. 단맛은 저희 그 스테비아라고. 아 스테비아. 맛있다. 맛있지. 이거 어디서 키우세요, 다? 강화에서. 강화에서? 주말농장에서. 주말농장에서. 어디서 키우셨어요? 저희요, 제가 울산에서도 키우고, 울산에서도 키우고, 울산에서도 키우고, 울산에서도 키우고, 아.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두 그릇이죠. 맛있는데? 하루에 매일이요? 매일? 목련이가 발효를 하셨어. 야 정말 그거 완전 초보구나. 아 이제 이쪽이 지금 어디를 돌아서 이런 걸 파는 데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구경하세요. 보지 마시고 한번 구경하세요, 가까이서 한번. 막 사실한 얘기 아니라 보시면서, 예? 아 보세요, 네.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와, 학생, 와서 봐요, 봐. 명화주 다리맥. 그리고 이거 시금치 가루도 있어요. 여기 비누도 있습니다, 비누. 야, 시식 빨리, 성광이 어딨어? 이거 신나봐 하세요. 네네. 저기 죄송한데 줄을 이쪽으로 서주세요. 아, 저쪽으로? 네, 이쪽이에요? 네. 자, 이거, 야, 캐시형 어디니? 계산 좀 해봐. 계산 좀 했어요, 계산. 일로 와봐, 계산 좀 해봐. 1,000원짜리 없어? 1,500원, 1,500원. 1,500원 드려야 된다고? 네, 1,500원.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잠깐만, 그냥. 저, 잠시만요. 7,000원? 네, 들고 가실 수 있나? 배님 뭐가 더 좋아요? 이건 보습이 더 많고요. 예, 이건 약간 미백의 미백용이고. 콜라 씨앗이랑. 이 씨 어떤 심으시려고? 500원. 호빠 있어요? 오. 주스 한 잔 주세요. 네. 알았어 이제. 이거 한 잔 주시고 저 주스 한 잔만 주세요. 페스토요? 예, 페스토. 이분 요리를 아시네. 어떤 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거는 바질 페스토. 이거 저희 레스토랑 레시피예요. 한 병 남았어요. 이거 드릴까요? 이거는 스위트 바질이고요. 이거 라임 바질이에요. 약간 상큼한 느낌이 있고 그냥 이거 뿌려가지고 한 시간 정도 됐다가 그냥 부으시기만 하면 돼요. 45,000원만 주세요. DC 해드릴게요. 48,500원. 좀 섞어가지고 빵 먹어도 되는 게 있고요. 해산물이나 이런 거 그냥 같이 막 넣어도 되고. 제가 받는 거 다 팔렸어. 벌써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계속 바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누는 필요 없으신가요? 비누는 필요 없으신가요? 비누요? 저... 피부가 많아서. 아니, 피부 좋으시네요. 네, 다음. 비누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지? 엄청 판매, 엄청 안 사간다요.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나 내 게 제일 잘 팔릴 줄 알았어. 오일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오일 넣고. 오일 어떻게
아, 오일은 저희 그 사서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상추 오일을 사서 했던. 아니요, 상추는 저희가 키운 거를 갈아서. 아, 갈아서. 예, 넣었어요. 미백에 좋다고 해서 재료로 썼어요. 네. 상황아 계산. 비누. 상황아 계산. 비누. 어, 계산. 비누. 어. 상추 비누. 상추 비누. 고맙습니다. 상추 비누, 아마란스 비누고요. 여기 비누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비누는 안 사세요? 어, 진짜요? 어, 고맙습니다. 이게 저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가요? 상추 비누? 상추 비누, 고맙습니다. 비누도 무슨 비누 살 건데? 상추 비누도 있고요. 이게 박성광이 남은 거야? 아마라스로 만든 상추고요. 어, 이거 하나 남았네. 혹시 아니, 우리 제가 강요하는 거 같나요? 우리 시금치 가루예요. 우리 드디어 시금치 가루 팔렸다, 니 거.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야? 200제 안 사세요? 자, 이거 되게 싸요. 이제 200제는 안 사세요? 200제? 되게 싸요. 이걸 왜 사세요? 만지기. 타임을 뭘 만들 거 그랬어? 타임으로 제품을. 애기야, 삼촌이 발 닦아줄까? 발 닦아줄까 여기서? 발 닦아줄까? 여기서 하면 되게 좋아져. 해줄까? 일로 와봐. 네. 얼마에? 이거 그냥 체험하면 돼. 발 닦아. 어, 얼 들어와. 야, 너 그거 작업사 줘. 자, 친구보다 더 친구. 야, 친구야. 야, 너 늦게 왔어, 너 때문에. 너 늦게 와서 이거 하잖아. 어, 나랑 씨발 또 똑같네. 교류 안 팔렸어요. 주스 마지막 두 잔이에요. 마지막 두 잔. 그러면은 수정이야, 얼마?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감합니다, 저희들. 자, 이 명화주 마감합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 형이 10만 원. 여기 미국 사야 돼, 여기. 미국이 좀. 주야, 이거 10만 원. 그럼 얼마야? 65만 원. 5만 원. 65만 원 매출. 아니 우리 김장 미천 나오는데? 200원 했으면 더 잘했지. 테스트 같은 거 많이 만들면 떼는 거 같겠다. 도시농부 고수들이 모인 자리야. 그치. 사실 여기서 메달을 딴 것만 해도 우리한테 사실은 지금 영광이야. 그치. 김장 준비해야지. 고추밭에 풍년이 왔네. 고추 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 형이 또 쏟아내기도 하네. 그런 건 그렇게. 그럼 쏟아내줘야지. 너도 잘한다. 박경사님. 박경사 없다. 공영방송이야. 수신료의 가치를 알아. 나 잘한다. 아, 중심 상태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와. 우와, 멋있다. 끝내준다. 알프스 온 것 같아, 이게요. 와, 온통 배추네. 선생님, 일하실 때 노래 안 부르세요? 그럼 누가 노래 한번 불러보지요. 자, 배추송 쓰자. 이게 30분만 써볼게. 요리사님들 방법대로 맛있게 한번 담가보십시오. 맛있게 한번 담가보십시오. 아니, 저희가 하는 거야? 모르는데? 자동차 안 담가봤는데? 설탕 대신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이거 드세요. 네. 이거 넣어요? 저거요? 나도 볼게요. 어, 제 거 아직 안 먹었단 말이에요. 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성광의
하세요. 네. 자, 제가 왜 스탠드 카메라를 찍느냐. 자, 여기 아마나스 입욕주에 좋은 효과를 직접 제가 체험하고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10분 동안 담가놨더니 이렇게 분홍물이 다 이렇게 어때 형아? 스키해? 알겠다. 아, 잘 자요. 내 거. 내 속에 숨겨도 말 뱉어 입이 너무 바라코 내게 관심 없는 척 빨리 연기하고 있는 너의 텐도 Never 내게서 너 벗어날 수 없어 내 옆에 있어 물들어가는 듯 짙어진 너